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발로 꾼다. 하루씨는 오븐 스위치를 올렸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븐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오븐이 달궈지려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된다. 오븐에서 뿜어댔던 어제의 성스러운 열기가 아직도 가게 안에 남아있는 듯 했다. 하루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는 새로운 공기를 필요로 하리라. 금세 피자집 안은 공기의 바쁜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되찾았다.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뚱뚱한 젊은이가 초췌한 눈으로 하루씨를 찾아왔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저는 피자 배달부입니다. 저의 수입은 아주 적죠. 하루씨가 대답했다. 젊은이는 답답하다는 듯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저는 지금 아저씨의 수입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아주 많이 벌 수 있냐는 말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당신의 지갑 좀 봅시다. 젊은이는 하루씨에게 지갑을 내밀었다. 하루씨는 지갑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발로 꾸는 겁니다. 이 동전이면 충분합니다. 어서 일어나 지금 당장 이 돈으로 문방구에 가서 훌라후프를 사세요. 바삐 돌아가는 훌라후프의 반경 안에는 성실이라는 돈이 수북히 쌓일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고 성공이죠. 이름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보도블록을 톡톡 찍으며 우울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 도장포 할아버지가 하루씨를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하루씨에게 말했다. 한평생 도장을 새기며 살아왔는데 이젠 잊지도 못할 것 같네.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더군다나 컴퓨터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세상이 왔지 않은가. 이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진 모양이세. 하루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태양이 뜬다고 해서 반딧불이가 사라질 순 없어요.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반딧불은 태양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태양이 뜨면 그 존재조차도 잊히고 녹아 사라지고 마는. 아닙니다. 반딧불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태양이 뜨는 이유는 단지 밤과 낮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반딧불이가 빛을 내뿜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밤하늘에 수놓기 위해서랍니다.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더니 뜨겁기만 한 태양을 찡그린 얼굴로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하루시에게 다가와 진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하루, 난 자네가 참 좋네. 아주 작은 일도, 아주 작은 고민도, 아주 사소한 것도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나? 하루씨는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안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사람들에게 던져줬을 뿐이죠. 결국 숙제는 그들의 몫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온 할아버지께서 제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준 게 없네. 그리고 여태 나는 남의 이름만 새겼을 뿐이지. 그런 까닭에 그들은 내 이름 석자도 모르지 않는가? 하루씨는 반딧불이처럼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름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지요. 할아버지께서 새긴 수많은 도장이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이랍니다. 진실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누군가가 하루씨의 오토바이 헬멧 안에 쪽지 편지를 남기고 왔다. 하루씨는 헬멧 안에서 쪽지 편지를 꺼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바사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났다. 하루씨는 직감으로 이 쪽지를 남긴 주인공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루씨는 굳이 나무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숨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으리라. 나귀처럼 구겨진 쪽지 편지에는 개미처럼 아주 작은 글씨가 혼란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 세상의 진실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아저씨는 그 진실을 만나보셨나요? 하루씨는 오토바이에 앉아 하늘에 군데군데 떠있는 구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구름의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간지르기 시작했다. 하루씨는 벌겋게 달아오는 구름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왜 신문만 고집하느냐? 나에게 진실을 보여줘라. 나무 뒤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얼굴을 반쯤 내보이며 혼잣말로 말했다. 구름에게 무슨 진실이 있다고 하루 아저씨는 왜 저러시지? 하루씨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구름에게 소리쳤다. 침묵은 서운함이다. 왜 넌 나에게 보여주지 않니?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하루씨의 넋두리가 답답했는지 하루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하루씨, 당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군요. 하루씨는 기다리고 있던 막차가 온 듯 반갑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래요. 난 당신의 말대로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 방금 진실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늘 우리 곁에 있죠.
그러나 쉽게 잡히지 않죠. 마치 꼽추의 혹처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진실은 그것을 숨기려는 자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당신을 진실을 알고 있겠죠. 별과 별 사이에는 작은 어둠이 있다. 왼쪽 어깨에 걸린 베이스 기타를 바닥에 질질 끌며 한 젊은이가 하루씨를 찾아왔다. 저는 남들처럼 화려하고 강하고 싶어요. 제가 연주하는 베이스 기타는 너무나 소리가 어두워서 사람들 귀에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강하고 화려한 것은 눈에 잘 보이기는 하지만 영혼을 울리기엔 역부족이죠. 하루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이는 베이스 기타줄을 튕기며 말했다. 자,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론 다른 악기 소리를 삼킬 수 없어요. 튈수 없단 말이에요. 하루 씨는 목을 뒤로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 봐요. 별이 참 밝죠? 별이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별과 별 사이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악기가 앞에 나설 때 당신의 베이스 기타는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죠. 우리는 이미 당신의 그 넉넉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베이스 기타가 귀에 착착 달라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느껴요. 당신의 소리는 심장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요. 베개를 함께 베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베개를 바꿔 베는 것. 은행잎 두 장이 리본처럼 팔짱을 끼고 바람의 등에서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거리에는 군데군데 은행잎이 두엄처럼 모여 앉아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가을 거리는 현기증이 나도록 노랬다. 꽈배기처럼 팔짱을 낀 연인 한 쌍이 하루씨에게 다가와 청첩장을 내밀며 수줍은 듯 아가씨가 입을 열었다. 하루 아저씨, 저희 이번 주말에 결혼해요. 오셔서 축하해 주실 거죠? 그야, 물론이지. 하루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는 손으로 앞니를 가린 채 약간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여태 혼자 사시죠? 좀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저씨는 참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하루씨는 그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하루씨가 아무 말이 없자 괜히 연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괜한 질문을 한것 같아 미안했다. 하루씨는 빙그레 웃으며 연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결혼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선물요? 혹시 생각해 놓은 선물이라도 있나요? 하루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래, 좋겠다. 베개가 좋겠네.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저씨, 베개는 긴 걸로 하나만 해주세요. 함께 베면 되니까요. 하루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하나가 아니라 난두 개의 베개를 선물하고 싶네. 그 이유도 물론 내가 말해줘야겠지. 부부란 하나의 베개를 조금씩 나눠 베는 게 아니야. 각자의 베개를 서로 바꿔 베는 거지.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많을 거야. 그때 내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베개를 바꿔보는 거야. 그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참,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말해줄게. 난 아직 내 그림자와 맞바꿀 만한 태양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넥타이가 땅을 향해 있으면 삶이요. 하늘을 향해 있으면 삶과 죽음의 차이는 뭡니까? 넥타이를 맨 중년 신사가 하루씨에게 물었다. 넥타이의 위치랍니다. 하루씨는 짧게 대답했다. 넥타이의 위치라니요? 지금 날 놀리시는 겁니까? 좀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년 신사는 자신이 무시라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하루씨는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건넸다. 그러고는 중년 신사의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복잡할 게 없답니다. 넥타이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죠. 넥타이 끝이 땅을 향해 있으면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하늘을 향해 있다면 죽은 것이지요. 삶과 죽음은 단지 그 차이랍니다. 나이보다 더 깊은 무게는 없다. 한 작가가 하루씨를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책을 하루씨에게 건네며 힘없이 말했다. 하루씨, 왜내 작품은 무게가 없는 걸까? 책 표지가 하얗고 종이의 무게가 덜 나가서 그런 걸까? 제작을 잘못했나 봐. 책 표지를 검은색으로 하고 무게가 좀 나가는 종이를 선택할 걸 그랬어. 뭔 소린가? 난 자네 작품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배웠다네. 자네의 글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네. 내가 보기엔 이 책은 참 무겁게 느껴지는걸? 작가는 얕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걸. 하지만 난또 하나의 걱정이 있네. 앞으로 써야 할 작품들은 과연 어디서 그 깊이를 찾을지 의문이네. 난 하루 자네가 부럽네. 자네는 그렇게 몸이 뚱뚱하지 않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과 깊이가 느껴지거든. 하루씨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자, 보게. 내가 얼마나 가벼운가. 하지만 나도 오랫동안은
공중에서 머물 수가 없지. 금방 땅으로 떨어지고 말지. 이것이 나라네. 자네도 가볍게 보일까? 걱정 말게. 자네도 뛰어보면 알걸세. 금세 땅으로 떨어지지. 자네가 무겁기 때문이지. 그리고 작품을 쓸때 무거워지려고, 깊어지려고 애쓰지 말게. 자네에게는 이미 충분하네. 자네 작품을 보면 이미 나이라는 깊이의 무게가 곳곳에 배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네. 다른 이에게 한쪽 눈을 줄 수 있는 자만이 삶의 이면을 투영할 수 있다. 하루씨는 오븐 유리를 통해 치즈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자신의 삶이 뜨거워야 다른 이에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거야. 치즈를 보며 하루씨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마음은 뜨겁고 행동은 여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치즈가 지글지글 끓고 있을 때쯤 왼쪽 어깨에 사진기를 둘러맨 청년 하나가 하루씨를 찾아왔다. 그는 사진기 뚜껑을 열어 필름통을 꺼냈다. 그리고 하루씨가 보는 앞에서 집게손가락으로 필름을 잡아 뽑았다. 필름 안에 담겨있던 숱한 현상들은 순식간에 태양빛에 녹아 사라지고 말았다. 그 청년은 자기가 찍은 사진이 통 마음에 들지 않았는 모양이다. 하루씨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청년에게 말했다. 지나가는 모든 현상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멈춰있는 현상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는 있다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진가이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죠? 청년이 물었다. 하루씨가 대답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를 자네는 아는가? 단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아닐세.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의지 표현의 일종이지. 다른 이의 삶과 자신의 한쪽 눈을 맞바꾸겠다는 사진사의 겸허한 의지 말일세. 텅 빈 듯한 허전함과 뭔가 빠진 듯한 불완전함이 내일을 부르는 이유가 된다. 하루씨는 오토바이의 종이로 만든 깔때기로 기름을 집어넣고 있었다. 기름은 깔때기를 적시며 작은 구멍으로 흘렀다. 그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은 이 작은 구멍인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마 작은 행복의 조각들일 거야. 하루씨는 쪼그려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 그의 등 뒤에서 쇳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넥타이가 축 늘어진 어떤 사람이 검은 우산을 바닥에 질질 끌며 하루씨를 쳐다왔다. 하루씨, 걱정이에요.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회사의 실수투성이지 뭡니까? 어떻게 하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우산을 갖고 다니는 거죠?
하루씨는 대답 대신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 우산요? 비가 왔으면 해서요. 오늘도 비가 오지 않는군요. 그건 그렇고, 저도 사장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넥타이는 왜 바짝 올려매지 않았죠? 하루씨는 대답 대신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 넥타이요? 넥타이도 숨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루씨를 찾아온 이유도 잊은 채 질문에 대답했다. 하루씨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왠지 한방눈 같은 포근함을 느꼈다. 사람에겐 사람 냄새가 나야 하죠. 당신에겐 그 냄새가 물씬 풍긴답니다. 완전함은 불완전함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죠.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오늘의 부족함은 내일의 완벽함을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아마 사장님께선 당신의 냄새에 이미 감염되었을 거예요.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다는 것이 삶의 향기를 가치 있게 한다. 하루씨가 선풍기 손질을 하려고 테이블 위에 의자를 올려놓은 순간 누군가가 가게 문을 한뼘 크기만큼 열더니 그 틈 사이로 물음을 던졌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지 말해줘, 하루씨.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씨, 그렇다면 실패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줘. 그 사람이 되물었다. 실패라 함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이지요. 그 사람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말씀해 주시오.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 무엇이죠? 하루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세상에 기준이란 없습니다. 삶은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는 참으로 다양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기준점을 의외로 쉬운 곳에서 발견을 했답니다. 이른 새벽녘 약수터에 가보세요. 어두운 물줄기를 물통에 담아 세차게 흔들어대는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서 성공적인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건 바로 약수터의 노부부 같은 거 아닐까요? 느낌으로 시작한 그림이 수학 공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루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벽에 걸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늙은 화가가 가게로 들어와 하루씨에게 물었다. 어이 하루, 자네가 그린 그림은 왜 제목이 없나? 제목이 있다면 손님들을 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텐데. 하루씨는 의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건요, 제목 때문에 손님의 상상력을 가둬두고 싶지 않아서요. 늙은 화가는 좀 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든 예술은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치도 모른단 말인가? 하루시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예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벽이 추울까봐 그냥 이불 한 장 덮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코인을 마음에서 지운다는 건 두 번 매장하는 것이다. 이제 막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중년 신사가 벌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두 팔을 축 내려뜨린 채 피자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루씨에게 말했다. 하루,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내 중심을 찾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네에게 왔네. 그렇게 맑고 건강하던 친구가 나에게 먼저 손을 흔들다니. 하루씨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픔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 친구 좋은 곳으로 갔을까? 중년 신사는 컵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루씨도 혼잣말처럼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아마도 지금 그 친구는 흙을 털어내고 있을 거예요. 흙 묻은 채로 천국엔 갈 수 없을 테니까요. 중년 신사는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친구 정말 죽은 걸까? 믿어지지 않아. 하루씨도 역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다해 죽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피곤해서 잠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거예요. 그 친구분에겐 좋은 친구가 있으니 영원히 깨어있을 거예요. 스쳐 지남이 멈춤으로 다가오면 그건 또 다른 공허함이다. 오늘도 여행을 다녀왔건만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루씨에게 물었다. 여행은 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비우러 가는 것이니까요. 하루씨가 대답했다. 어쨌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는데 채워짐도 비워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장소 이동이에요. 이것은 단지 방황할 뿐이죠. 다른 하나는 마음 이동이에요. 장소에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죠. 하루씨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행 횟수를 더 늘려야 하나요? 스쳐 지남이 멈춤으로 데려는 순간 여행의 의미는 사라지죠.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또 다른 일상일 뿐이랍니다. 하루씨가 대답했다.
사랑이란 때론 잊은 척, 저 멀리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하루씨는 코끼리 코 같은 출연자를 힘껏 들어 올려 창틀에 서 있는 선인장에게 갖다 댔다. 그리고 선인장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가 화가 나서 가시를 세우고 있었구나. 물을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고 그동안 너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구나. 하루씨는 왠지 선인장에게 미안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없이 존재한다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선인장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씨는 물을 듬뿍 주었다. 그동안의 사랑을 완해하기 위해. 물이 벽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선인장은 몸을 뒤척거리며 물방울을 털어냈다. 그것을 보면서 하루씨는 일시적으로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뿌리까지 썩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때로는 잊은 척 저 멀리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또한 사랑이고, 그리고 선인장이 가시를 세우는 것도 자기만의 사랑 표현 방법임을 알았다. 거리, 적당한 거리와 관심, 잊지 않는 관심, 이것들은 하루씨가 선인장에게서 얻은 깨달음이다. 그가 창문을 열었을 때 선인장은 가시 끝을 둥글게 만들었다. 하루씨는 선인장을 쓰다듬어주며 가볍게 뽀뽀를 했다.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다. 과거를 행복하게 여기면 스스로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대낮부터 전봇대와 씨름을 하는 술 취한 사내가 하루씨에게 시비를 걸듯 말했다. 하루씨,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거야? 하루씨는 다가가 우선 그 사내를 전봇대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얼른 피자 가게로 들어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줄 것도 없는 하찮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니 말입니다. 자, 물 한 잔 드세요. 난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 이 세상은 날 단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다고. 그래도 예전엔 행복했는데. 술 취한 사내는 흔들거리는 바람처럼 희미하게 말했다. 하루씨는 다시 물을 건네며 말했다. 과거를 행복하게 여긴다면 스스로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를 행복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과거도 미래도 행복할 테니까요. 술 취한 사내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하루씨에게 말했다. 이 물맛이 참 좋군.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루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돼요. 물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행복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짓는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를 지나 하루씨는 혼자 사는 꼬마의 집으로 향했다.
하루쉬는 돌담 사이에 핀 제비난초를 발견하군. 잠시 제자리에 멈춰 섰다.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바로 자그마한 너, 제비난초였구나. 꼬마의 집에 도착한 하루씨는 문을 두드렸다. 문틈 사이로 누구세요? 하고 밝고 투명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루씨는 등 뒤에 피자를 숨긴 채 꼬마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 어? 하루 아저씨, 어떻게 여기... 꼬마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오전에 내게 전화를 걸어 예약 주문을 했단다. 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자를 갖다 주라고 했어. 하루씨는 피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저씨도 참 고마워요. 꼬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난 배달을 왔을 뿐이야. 참, 엄마가 돈도 이미 지불했다. 그러니 엄마한테 고마워해야지. 꼬마는 하루씨의 유머 섞인 따스함에 뒤질세라 사진 속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주문 전화 하지 마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괜히 하루 아저씨한테 미안하잖아요. 꼬마가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 하루씨와 돌담 옆에 핀 제비나초도 눈꺼풀을 지그시 닫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마음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동화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하루하루 일하면서 보내기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현대인들,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마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힐링 위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자 동기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제 채널에 잔혹동화책 있잖아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청취자분이 댓글로 다음 편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계셔서 다음주는 여름이기도 하고 이제 뭐 또 여름엔 뭐겠어요. 오싹한 공포영화? 바로바로 공포영화 같은 오싹한 잔혹동화 다음 시리즈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배워요.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